패시브가 55초? 옆집 순이네는 피와 살 돈도 모아주고 벌써 어? 옆집 순이네는 벌써 피와도 사고 어? 루비 수정이랑 곧 있으면은 타곤산도 살 텐데 옆집 산업방벽 살 각인데 옆집 순이네는 아휴 아휴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아서 아휴 엄마 왜 옆집 얘기하지 마세요 왜 엄마가 옆집 엄마보다 더 남탓 많이 하는 엄마니까요 남탓? 엄마 생각이 나세요 엄마 엄마 생각? 네 엄마 이제는 제 인생에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엄마 인생을 사세요 살아 옆집 순이 엄마는 테니스도 다니시고 조용히 해 네 엄마 혼자 살아 빨리 아니다 혼자 경험치 먹어야겠다 엄마 이제 저는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미드나 탑으로 어 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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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이고! 죽여! 죽여!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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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죽었어.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아 그런 하면 사람들이 엄마 죽어서 저 죽었잖아요. 아 그 상황을 설명한 건 아니지만 부활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부활했다. 전체 관람가인 해몽 듀오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 걱정 마 걱정 마. 힐러코. 오케이. 와 대박이다.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자꾸 온다.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킬은 내 거니까. 뿅! 대박! 좋아! 우리 팀 대박이야! 아니야, 엄청 차이 났는데 어. 따라 잡았어. 이 친구 이거 난 그냥 서포터가 아니야! 내가 무슨 서포터인 줄 알아? 바로 괴몽이의 서포터일세. 괴몽이의 서포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힘을 내자 과몽이. 과몽이 힘을 내자. 다 요리해 버리겠다. 과몽이 내가 버스 태워줄게. 이번 어. 판에도 이번 시즌에도 내 버스 타서 플래티넘 가 과몽이. 뭐라고요? 과몽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사람 많은 데서 말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번 판에도 내가 플래티넘까지 올려줄게 과몽이. 어 자네. 전 시즌 때 내가 플래티넘 올려주고 나서 과몽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나? 그 모습을 보면 생각했지. 과몽이를 이번 시즌에도 플래티넘 올려줘야겠구나. 오케이. 과몽이 다시 플래티넘 올려줄 테니까 다시 내려오지 말게. 알겠나?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나한테 긴 말하게. 내가 그때마다 플래티넘 올려줄게. 알겠나? 가자 과몽이. 고고고! 말할 틈을 안 주는구만. 그렇지. 그게 바로 그렇지. 이기는 방법이야 내가. 최고의 BJ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부르면. 오케이. 라인 한번 밀고 올게요. 금방 미니까. 붉은 장미. 어, 못 밀겠다. 그냥 먹으러 감. 블루가 있다. 없다. 있다. 와! 없다. 와! 블루 없다. 고맙습니다. 블루 쇼 잘 봤습니다. 손말 격발님. 안녕하세요. 아! 개 같은 년 또 만났네. 같은 년이라뇨? 저 새끼 저판 제가 캐리해줬잖아요. 저 미드인데 정글치가 다 먹었음. 아니 블루치가 다 먹었음. 제가 솔킬 1번 당했다고 계속 타박하다가 어? 계속 타박하다가 싸우지 마요. 아 저 이거 기분 나빠서 솔직히 못하겠음. 저 그럼 미드님 미드님 저 참아 볼테니까 블루 한번 주세. 미드님 저 진짜 참아 봄. 블루 한번 주세. 세 번째 거 주세. 아 한다 아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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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놀라봐. 오! 대박! 와! 대박! 조금 커졌어? 그럼 조금씩 키워볼게요. 방송하면서 지금 당장 키우면 여러분들이 귀가 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키워볼게요. 좀만 더. 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때? 말해봐. 말.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해물, 꽃, 왕꽃.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구만, 이거. 이거 자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자네 막 그런 설도 돌고 있어. 사과목이랑 해물파전이랑 남탕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막 그런 말도 돌고 있어, 요즘에. 어? 자네 조심해야 되네. 자네 가슴 잘 봤네. 가슴? 무슨 소리야? 마치 내가 카톡으로 가슴 사진이라도 보여준 듯 말하잖아. 카톡도 안 하는 나인데. 솔직히 화장실에서 그 셀카는 좀 그렇네. 화장실에서 내가 셀카를 찍었다고? 화장실에서 거울로 셀카 찍어서 보내는데. 내가? 좀 그렇네. 내가 보냈다. 자네 귀호한 다음에 어디를 돌아다녔길래 남자 가슴 사진을 보고 돌아다녔나? 여러분들 믿지 마. 해물맘 팬감님께서 100% 해물님을 신뢰한다며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처럼 저를 믿으십시오. 괴몽이의 간악한 수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제 괴몽이 탐켄치 봤지 않습니까? 괴몽이 탐켄치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제 방송을 먹어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몽이한테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마 마왕 괴몽이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네, 내가? 제가 소리 지르면 깨지나 봐요. 아, 과몽이가 마이크가 안 좋구만. 네, 이거 4만원짜리. 근데 나도 4만원짜리거든? 근데 아마 내 거는 과몽이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을 거야. 마이크가 아무리 깨지려고 해도 준씨 시스템 본체가 다시 붙여. 어? 그래가지고 목소리 깨지더라. 준씨 시스템에서 산 컴퓨터인데요? 어? 그거 준씨 시스템에서 산 컴퓨터라고? 준씨 시스템에서 스폰일 때 산 컴퓨터인데요? 아, 그래? 아, 관리의 중요성이구만 이게. 그러게 진작 관리를 잘하지. 그럼 소방 가는 거 알루 하이룬. 와! 누가 잡았어? 이즈리얼이? 야, 아까 레드 먹어야지 멋있게. 와, 아싸. 되게 자연스럽다. 와, 진짜 멋있다. 축하. 레드 진짜 멋있게 먹는다. 더블킬 딴 거 축하드리려고 축하 군이었어요. 축하. 민망하면 그냥 게임이나 해. 조용히 해. 더러운 쥐야. 우리 레드 안 나오나? 네, 이거 너구리 트위치 스킨이에요. 좀도둑 트위치였나? 뭐였지? 돈에 미친 트위치? 뭐였지? 이거 금고터 리버? 됐다. 자식, 이제는 나 줘야지, 이 자식아. 아, 소매치기. 아, 금방 나. 1픽이시네. 나 1픽이다. 사과몽. 왜 나한테 불러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나를 쳐다보나니 1픽님에게. 아닙니다. 장난하느냐? 키가 너무 크셔서 고개를 높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바짝 들어보는 거죠. 아, 그렇구만. 그러면 내 자네에게 뱀피권 하나를 주겠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말해보게. 부담 갖지 말고. 리신 뱀해주세요. 리신 뱀 말하는 건가? 네. 리신 옆에 있는 리본 뱀했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감사해야지. 게이트. 좋아. 당연히 감사해야지. 다음 이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변했으니까 뱀카드 하나 더 주겠네. 리신이요. 리신? 네. 이번에는 자네 부탁을 들어주었네. 자. 아, 고맙습니다. 코고모 왔어. 이거 피워라. 코고모 피워라. 도와줘. 피워라. 그렇지. 좋아. 좋아. 잘했어, 과몽이. 과몽이가 점점 나아지는구만. 아까부터 막 그냥 남탓하면서 막 그러길래 잘 못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과몽이. 아니, 남탓 안 했어요. 그러면? 리신 탓했어요. 형님 탓했으면 형님 탓. 아, 형님 탓이기 때문에 남탓이 아니란 건가? 남이 아니니까요. 남이 아니라고? 네. 아, 그래? 네. 그럼 자네 저 통장 좀 줘보게.
우리 남이 아닌데 어? 그런 거 공유하고 그래야지. 통장 줘보게. 203954231. 그 뭐 돈 보내라고? 누가 그 계좌번호 말하래? 통장을 달라고. 형님 수입이 제 수입이죠. 뭐라고? 형님도 이사 갔으니까 저도 집 좀 사주십시오. 집을 사달라고? 남이 아니니까요. 어? 이 자식이 지금 게임에서 아이템 하나도 사주기 싫은데 집을 사달라니 무슨 소리야? 형님도 집 샀잖아요. 그런 동생은 필요 없어. 난 집 사주는 동생을 가질 거야. 어 도망가. 집도 피곤하다. 있으면서 또 집을 가질라네? 집집이네? 어 빨리 와. 하몽이 캔 먹게 이거. 맞았다. 어 뭐야? 맞았는데 왜 안 맞아? 용용용. 맞았다. 와 어디까지 날아가지 리시? 와 쓸데없이. 와 이거 어떡하지? 와 리시 당. 야! 아 피지컬이 부족했어. 그걸로가 죽었어. 피지컬이 부족해서 피지컬이 조금. 아이씨 남 보면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 벌 받았어 벌 받았어. 우리도 판이 잘 풀려 어떻게든. 한별의 짝부랄님께서 별풍선 베베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100개 감사합니다. 고추가 허전하다 했더니 내 불알이 거기 있었네. 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아 받지 마 받지 마. 저 친구한테는 말이니까 받지 마 받지 마. 괜히 받으면 어색해지니까 받지 마 받지 마. 여동생한테 불알 어. 진짜 여동생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어?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팬티 안에 손을 넣으면은 아 손을 넣는데요. 그렇지. 햄물 형도 팬티 안에 손을 넣습니까? 가끔 이제 뭐 죽었을 경우에 가끔 넣을 때도 있고. 왜 웃지? 아, 롤하다가도 팬티 안에 손을 넣습니까? 그냥 뭐 심심할 때 넣는 거야. 막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추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뭐 뭔가 네.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넣는 거야. 아 그러면은 넣는 위치가 앞으로 넣습니까? 옆으로 넣습니까? 뒤로 넣습니까?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뭐. TV를 보면서 옆으로 누워있으면은 뒤에다 넣죠? 아니야 앞에다 넣을 때도 있고.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생각해본 적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네. 팬티 안에 손을 안 넣는 남자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 뭐. 팬티를 안 입고 그냥 바지 속에 입으면 팬티 안에 넣은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다 넣어. 내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네. 이런 말은 저 혹시라도 막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과몽이는 아버지도 아마 넣을 거야. 네 다 넣어요. 우리 아빠 오빠 맨날 넣고 있는데. 그래 이거는 남자라면 본능 같은 거야. 뭔가 이렇게 고추를 지키려는 본능, 뭔가 가정을 지키려는 본능. 아 손 넣고 만져요? 만지진 않지. 그냥 위에다 올려놓는 거지. 아 그 고추 위에다 손을 올려놔요? 아 그렇지. 팬티 안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어딘가에 올려놔야 되잖아.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 고추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확인차. 그런 건 아니야. 아 근데 왜 자꾸 고추 얘기하는 거야? 어? 어쩌고. 아 평소에 과몽이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나 이제 오빠가 바지 안에 손을 넣는 걸 보고 궁금했구만. 아니요 도탁스에서 그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팬티에 손을 넣는다. 이유가 뭘까? 그냥. 맞아, 그냥 이어서 얘기해주세요. 스포츠 팬티. 스포츠 밴드 팬티는 딱 팬티에 손을 넣잖아. 네. 그럼 밴드가 내 손목을 이렇게 착 잡아준단 말이야. 손목을 잡아줘요? 그래서 약간 좀 편하네. 아 여자친구가 손목 잡듯이. 아 그런 건 아니지. 여자친구를 비하하지 마. 왜요? 아 그건 좀 비하지 여자친구를. 잡아준다면 착. 여자친구한테 고추에 손 넣은 다음에 거기에 손 왜 넣고 있어? 너랑 손 잡는 기분이야. 이러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어? 아니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데 뭐 팬티에 손을 왜 넣어요? 아 자네 말이 그런 말이었잖아. 기분 좋아할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비하는 말이다 그 말이지. 아 올라오겠지? 아 아이고야 시윤아. 죽었어요. 정수리에서 피가 정수리에서
내 정수리에서 다리수의 궁극기에 맞춰 피가 어? 고래 물줄기인 줄 알았어. 세상에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야 이게 키보드를 좋은 거 쓰니까 진짜 CS가 잘 먹어지네. 마우스로 먹는 건데 키보드는. 조용히 해. 아는 척 하지 마. 아니 아니까 아는 척 하죠. CS 몇 개 먹었어요? 저 18개 먹었어요. 님 몇 개 먹었어요? 나 기다려. 나 18개. 나 19개. 20개. 나 19개. 나 20개. 20개? 어. 기다려. 싫어. 나 20개. 와. 나. 나 21개. 나 22개. 바보 멍청이. 나 25개. 헐. 25개 앞으로 덤비지마. 형이나 불러라. 저 사과목님. 네. 저요. 네. 저 이거는 마지막 판 갑니다. 네. 오빠로서도 아니고 BJ로서도 아니고. 네. 한 남자로서. 남자로서. 야스와 한 판 더 가도 됩니까? 쿵덕쿵덕. 야스와 한 판 더 가도 됩니까? 진짜 하지 마요, 진짜로! 진짜 남자답게! 아니, 하지 말라고! 야스오로! 다시 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 싫다고요! 진짜! 할 때나 해요! 진짜 야스오로! 이거 진짜 신사적이지 못한 남자구만? 어? 진짜 저 해물이! 여자랑 같이 하면은, 내가, 어? 내가 버스를 태워줄게요, 숙녀. 막 이래야지. 무슨, 여자한테 버스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 판 버스! 해몽이! 나 해물이! 한 사람의 남자로서 최선을 다해 야스오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네. 나를 믿어줄 수 있겠나. 과몽이! 야스오가 합법화된 1픽이었어. 1픽이야! 과몽아! 과몽아! 나를 믿어! 과몽이! 나 이번 판 만약에 오케이. 탕킹집 배나지 말고 잡아줘. 여기 헤카림! 왜 끊어요, W? 뒤에!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 테니까. 나이스! 와! 박수 치지 마. 펜타킬이 아니면 박수 치지 마. 와! 펜타킬 할 때 박수 쳐. 빨리! 박수 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펜타킬이 아니고서 박수 받을 거 아니니까. 뭐지, 티어? 티어 어디에요? 골드 3. 진짜로? 평정심을 잃지 않아. 평정심을 잃지 않아. 나는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고.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와. 작고무님께서 별풍선 44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티어가 진짜 어울려요. 제가 이제 배치 다 봐서 할 말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듀오 한 거 그리고 어제 오늘 진짜 실력 상승하고 오세요. 고맙네. 자네가 되게 어울려요. 자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은 골드나 실버라는 벽을 넘보기에는 그 벽이 너무나 높은 걸 실감했다네. 여기서 자네의 웃음소리와 함께 더 실력을 쌓고 심기 일전에서 실버로 골드로 올라가도록 하겠네. 자네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 정말 기분이 좋구만. 이거 브론즈로 내려오길 정말 다행이야. 자네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다니. 두 배로 뻥튀기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배팅해줘서 감사합니다. 해부딱 과실딱님께서 점수 10개 선물. 해부딱 별풍선 1개 선물. 소리가 맞나요? 그래 라이벌이니까 나를 놀릴만도 하지.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이렇게 놀리는 걸로 해소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개부딱 개부딱 신나는 노래. 자네의 그런 노래들은 자네의 그런 도발들은 나에게 목표 의식을 세워서 내가 더욱더 빨리 플래티넘에 도착해서 자네의 별풍선 천 개를 받고 도망가도록 하겠네. 알겠나? 네. 자네 죽었네. 나 오늘 밤에 잠들지 않겠네. 자네 죽었어. 아싸. 내일부터 일주일에 7번씩 방송하겠네. 아싸 꿀잼 꿀잼. 사실 오늘은 잘 겁니다. 꿀잼잼. 아, 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개몽이 꿀잼잼. 덕분에 정말 재밌는 방송 만들었네.